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매년 열리는 NBA 드래프트에서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수많은 신인 선수들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은 경험을 차차 쌓아나가면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도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루키 시즌 때부터 사람들을 놀래키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슈퍼스타의 자질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신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이 선수도 빅리그에 데뷔했던 2009-2010 시즌 수준급의 볼핸들링 능력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는가 하며 기가 막힌 패싱 센스로 동료들을 살리는 플레이에도 능했고 가공할 만한 득점력과 신인답지 않은 강심장 플레이로 많은 농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는 바로 왼손잡이 듀얼 가드 영머니 브랜든 제닝스 선수입니다. 신장 185cm, 체중 77kg의 아주 호리호리한 신체 조건을 가졌던 제닝스는 루키 시즌 15플러스 득점, 5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할 만큼 혼자서 득점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탁월했는데요. 특히 빅맨과의 2대2 플레이 시 스크린을 받고 던지는 풀업 점퍼나 돌파를 통한 레이업이 수준급이었고 슛 자세가 아주 간결하고 깔끔했기 때문에 다소 작은 사이즈였지만 그의 슛을 블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폭발력을 갖춘 스코어러 기질도 있어 0점이 제대로 잡힌 그날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선수이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이 공을 갖고 있어야 효율적이었던 제닝스는 보로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 떨어졌고 슛 셀렉션도 나쁜 편이라 공격 효율도 안 좋았습니다. 또한 패싱력 자체는 좋았지만 화려한 패스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불안한 경기 운영을 보일 때도 종종 있었죠. 이런 불안 요소는 어느 팀에서나 환영받지 못했고 센세이셔널한 루키 시즌을 보냈던 그였지만 빠르게 몰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 리우와 함께 브랜든 제닝스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989년 9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컴튼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브랜든 바이런 제닝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버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농구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제닝스는 도민계즈 고등학교에서 운동에 전념했고 꾸준히 성장한 그는 주니어 시절에 농구 명문인 오크힐 아카데미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되죠. 제닝스는 특히 득점에 일가견이 있었고 졸업반 때에는 한 시즌 평균 무려 35.5득점을 정립시키는 미친 공격력으로 오크힐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으며 2006-2007 시즌 모교를 41승 1패로 이끈 공로도 인정받아 각종 상까지 휩쓸어버리면서 전도유망한 고교 선수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농구 명문대의 러브콜을 받았던 그는 제리드 베일리스와 뛰고 싶어 애리조나 대학교로 진학하고자 했으나 베일리스가 200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면서 제닝스는 그해 여름 유럽 무대로 뛰어드는 선택을 하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최초의 미국인 농구 선수가 됩니다. 당시 NBA는 나이 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닝스는 드래프트에 참가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경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학 무대보다는 유럽 무대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제닝스가 돈만 쫓는다고 여겼고 이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돈만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진 영머니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유럽 무대로의 진출이 결정되었고 그는 이탈리아 1부 리그 팀인 로토마티카 로마에서 뛰게 되는데요. 프로 선수로서의 첫 시즌이었던 2008-2009 시즌 제닝스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경기당 17분 정도의 플레잉 타임을 가졌는데 평균 5.5득점, 2.3어시스트, 2.1스틸의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고 특히 야투율과 3점슛 성공률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로리그에서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제닝스. 자신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타지에서의 커리어였지만 팀 플레이를 중요시 여기는 유럽 무대는 그의 자유분방한 플레이 스타일과 맞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라 발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2009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그의 실력에 의심을 품는 팀들은 있었으나 1라운드 10픽으로 미러키 벅스의 선택을 받으며 드디어 빅리그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렇게 반신반의했던 NBA에서의 첫 시즌, 데뷔전이었던 필라델피아 76ers전에 17득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으로 농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바로 다음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에서는 3쿼터에만 16점을 쓸어담고 팀 내 최고인 24득점을 폭발시켜버리며 팀 승리를 견인하는 활약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7번째 경기였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 제닝스의 강심장 퍼포먼스가 결국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1쿼터에 무득점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인 그였지만 3쿼터에만 29점을 쓸어담는 폭발적인 득점 퍼포먼스를 포함해 이날 최종 55득점을 올려버리는 미친 경기력으로
팀의 4점차 승리를 지켜내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는 1970년 카림 압둘자바 이후 처음으로 신인 선수가 프랜차이즈 최고 득점 기록을 갱신한 사례였으며 1968년 얼 먼로가 루키로서 56득점을 올린 이후 신인 선수가 세운 가장 높은 득점 기록이기도 했죠. 또한 50플러스 득점을 올린 가장 어린 선수였고 미러키 프랜차이즈 스타 마이클 레드가 2006년 57득점을 올린 이후 가장 많은 득점 퍼포먼스일 정도로 제닝스의 이날 활약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즌 평균 15.5득점, 5.7어시스트, 1.3스틸을 신인으로서는 상당히 출중한 기량으로 팀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미러키를 46승으로 인도하는데도 성공하면서 2005-2006 시즌 이후 4년 만에 다시 팀을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려놓았는데요. 동부 6위로 올라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3위의 애틀랜타 호크스를 만나 탈락하고 말았지만 제닝스는 팀 내 최고 평균 득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치며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비록 들쭉날쭉한 슛 성공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데뷔 시즌 완벽한 반전 드라마를 써버리며 사람들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었던 브랜든 제닝스. 소포머가 된 10-11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샬럿 밥케츠전에서 20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의 전천후 활약으로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팀의 승리를 안겨다 주죠. 12월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며 약 한 달 이상을 결장하기도 했지만 3월 펼쳐진 뉴욕 닉스전에서는 시즌 하이 37득점을 폭발시키기도 하는 등 복귀 이후에도 괜찮은 활약을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제닝스의 슈팅 기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3점슛 성공률도 떨어져 버리면서 다시 그에 대한 의심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년 차가 된 11-12 시즌 NBA는 락아웃으로 인해 단축 경기로 진행되었고 건강하게 모든 경기를 치른 제닝스는 커리어 최고인 평균 19.1득점의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야투율도 커리어 처음으로 40%대로 끌어올리며 슛에서도 약간의 안정된 모습은 보여주죠. 특히 1월 펼쳐진 뉴욕 닉스전에 시즌하이 36득점 맹폭을 휘두르며 팀의 100-86 대승을 견인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제닝스는 유난히 뉴욕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원래 제닝스는 뉴욕에 드래프트되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뛰는 게 소원이었지만 2009년 드래프트 당시 뉴욕은 제닝스를 거르고 조던 힐을 지명했고 이에 제닝스는 뉴욕과의 매치업에서는 항상 1을 갈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미러키는 동부 9위에 오르며 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다음인 12-13 시즌 커리어 최고인 평균 6.5개의 어시스트를 뿌려주며 훨씬 더 팀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미러키를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려놓긴 했지만 빅3의 마이애미 히트에게 처참히 발리며 빠르게 시즌을 마쳤죠. 그렇게 2013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제닝스는 미러키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고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커리어 두 번째 팀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와의 첫 동행이었던 13-14 시즌 12월에 만난 친정팀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17득점 11어시스트의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1월 피닉스 선즈전에서는 전반전에만 1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디트로이트 레전드 아이제이아 토마스의 기록과 타이를 이루는 등 커리어 최고인 7.5개의 어시스트를 뿌려주는 좋은 팀플레이어로서 거듭난 제닝스. 다음인 14-15 시즌 1월 올랜도 매직전에서도 20득점에 커리어 하이 2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009년 승상 스티브 내시가 20플러스 득점 20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1을 해낸 첫 선수가 되었죠.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제닝스가 있던 2년 동안 도합 6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계속 NBA 약체팀 이미지는 탈피하지 못했고 제닝스는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슛 성공률을 포함해 경기력 전반에 걸쳐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15-16 시즌엔 한창 잠재력을 터뜨리며 전성기를 맞이한 레지 잭슨에게 주전자리마저 뺏기고 맙니다. 결국 시즌 도중 올랜도 매직으로 트레이드된 제닝스는 유망주 포인트가드 엘프리드 페이튼의 백업 멤버로 출전하지만 벤치에서조차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렇게 2016년 오프시즌을 맞이한 제닝스는 신인 드래프트 때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뉴욕 닉스와 계약을 맺고 16-17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데릭 로즈의 백업 포인트 가드로 뛰었고 12월 휴스턴 로켓츠전에서는 시즌 하이 32득점을 쏟아붓는 폭발력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공격 효율에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2017년 2월 27일 방출 통보를 받고 쫓겨나는 굴욕까지 맛봅니다. 그래도 며칠 뒤 워싱턴 위저즈와 계약을 맺고 잔여 시즌을 치르긴 했죠. 또다시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맞이한 2017년 오프시즌 만으로 28세밖에 안 된 제닝스였지만 NBA 30개 팀 중 그를 찾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결국 중국 농구리그 CBA 팀 중 하나인 샨시 브레이브 드래곤스와 계약을 맺고 플레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평균 27.8득점, 5.12바운드, 6.8어시스트, 2.7스틸을 굉장한 퍼포먼스로 NBA 클래스를 보여줬음에도 13경기 만에 방출당하고 또 백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NBA G리그의 위스콘신 허드에서 또 잠깐 있다가 2018년 3월 NBA 데뷔팀이었던 밀워키 벅스의 10일 계약을 승낙하고 다시 빅리그 복귀에 성공합니다. 복귀 전이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전에서 16득점 8리바운드 12어시스트의 트리플 더블급 깜짝 활약을 펼친 제닝스는 밀워키와 연장 계약에 성공하며 17-18 시즌 잔여 경기를 모두 플레이할 수 있었지만 NBA에서 그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018년 여름 러시아 농구리그 VTB의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1년 계약을 맺고 플레이했고 현재는 별다른 소식 없이 지내고 있는 브랜든 제닝스. 화려한 드리블 스킬과 패싱 스킬, 또 종종 보여준 가공할 만한 득점력으로 한때 농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보로그 기질의 불안한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야투 성공률 때문에 점점 기대치가 떨어졌고, 그렇게 만 29세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모든 팀들의 외면을 받았던 아쉬운 선수였는데요. 빨리 새로운 팀을 찾아 선수로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머니 브랜든 제니스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으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